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마켓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켓이 아주 셔츠랑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션이 아주 계속해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 저희는 발전이 없고 우리 게스트 분들만 이렇게 좋아지실까요? 아, 왜 발전이 없어요? 뭐 별로 괜찮잖아요. 크림색. 네? 아, 좀 쓰셨어요? 네. 아유, 괜찮아 보이네. 네. 재질이.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지난 어제 시장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시장도 한번 네. 네,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오미크론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도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좀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이끌어내면서 우리 시장이 사전적으로 좀 반등을 해서 좀 다소 안정적이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해서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으로 반등을 좀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1.8% 상승하고 다우가 0.68%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고요. S&P 500이 1.3%, 러셀 2000주가 0.24%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WTI가 약간 반등을 주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약간 올라왔고요. 원화가 1,191원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48%에서 1.5%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추가 럭다운이 없을 것이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이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상승한 것입니다. 마이크론도 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오늘 종목의 상승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성장주, 빅테크 주도의 반등을 좀 했고요. 시장 전반의 반등이 아닌 차별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불러드리면요. 애플이 2.19%, 아마존 1.6%, 마이크로소프트가 2.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26%, 테슬라가 5%, 인텔이 2.5%, 텍사스 인트로먼트가 3.25%, 엔비디아가 5.9%, 퀄컴이 4.5%, NSP 세미컨덕터가 5.4%. 이게 반도체 주가가 빅테크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현물 가격이 지금 한 3일 연속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상당히 다행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전반적인 뭐 현물 가격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 같아요. 이제 시장 자체에서 답을 좀 찾아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 전환을 좀 하고 한번 추세 전환한 힘에 의해서 다시 그 다시 꺾이지 않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추세라는 것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별적으로 반등을 했다. 반도체와 빅테크 위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9% 하락해서 2909포인트입니다. 10월 달에 2901포인트였고요. 11월 초에 2903포인트였고요. 어제 2890 저점이었고 29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간으로 한 2% 하락, 오늘 하루 남았지만 하락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1.35% 하락을 해서 992포인트고요. 월간으로는 아직까지는 보합 수준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7600억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다행스럽게 어제 446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이 큰 폭으로 샀는데 7145억을 샀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7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즉 기계가 샀다는 얘기죠. 어제 흐름을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가 1.03%로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밀려서 저가가 1.55%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장중에 반등을 할 때 고점이 보합 근처까지 갔죠. 보합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 마이너스 0.21%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동바이텍, DB하이텍이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이끌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0.92%로 약간 다시 대밀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시장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개파락하면서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락의 하락폭이 크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을 해요. 근데 그 반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가는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재차 하락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저가 매수 들어온 사람들은 반등을 하면 팔아요. 아, 그날 아, 그냥? 예, 예.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거래를 하는 굉장히 짧은 거래이지만, 소위 데이트레이딩이나 하는 거래이지만, 그 자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알고리즘 거래도 그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이런 겁니다. 어제 같은 예를 들어서, 저가 1.5%인데 저가에 잘 샀어요. 또는 저가에 못 사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부합 근처 가네 이제 괜찮구나 그리고 위에서 사면 물리는 거죠 또 윗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는 가능한데 이렇게 약한 날은 따라서 사면은 일단 한번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의 장중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반등을 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 매수로 인해서 빅차이 프로그램 매수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하기보다는 진짜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로 시장을 움직인 시장이었다 그렇게 좀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외국인이 네. 선물 사고 예 선물을 사면 베이스가 올라가니까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사지 않아도 손 안 대도 그냥 올라가는 거죠 거기 있는 종목들은 뭐 이런 거래가 어저께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 흐름에 장중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시가에 좋았다가 반등할 때 약했다가 종가에 또 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이 지금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아주 초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힘이 여전히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대표 3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이죠. 요 좀 보합권 근처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어제 우리 ETF를 좀 봤더니 여러분 그 보시는 STS에 ETF 전체 ETF를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다 있어요. 네. 그걸 봤더니 지수하고 유가하고 상품은 인버스들이 많이 올랐고요. 어제 당연히 뭐 시장이 약했으니까 반대로 나스닥 바이오와 그리고 게임 등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반등을 좀 하면 코스닥은 플러스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반등을 좀 해서 한 1% 좀 정도의 마이너스의 월간으로 좀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게 노이즈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네, 12월 3일인데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아, 연기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용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및 빅테크가 강세를 보인 점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현물가가 3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물가가 3일 연속 상승했다고 해서 저점을 찍고 이제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저점에서 바닥 다지기를 좀 이룰 수 있겠다. 즉 하락폭이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및 IT 전반에 대해서 반등 시도를 좀 하던 차에 우리 오미크론이나 이런 내용을 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건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확장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이 가장 강하겠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코스피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은 반도체 대표 3사를 중심으로 반등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체크를 우리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정도 박스권으로 좀 있었는데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라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900포인트 전후와 3000포인트 즉 이 얘기 뭐냐면 3000포인트를 쉽게 못 넘기는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가긴 맞죠. 네, 그래서 2,900과 3,000포인트에서 박스권으로 제한적 반등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황의 순환, 경기의 순환, 그 리오프닝에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거기에서 수급이 정책이나 성장 섹터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차별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 거고 어떤 주식은 가져갈 거고 어떤 주식은 팔아야 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당연히 훨씬 크죠. 막 올라갈 때도 크게 오르고 빠질 때도 크게 빠지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게임 콘텐츠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옥석가리가 일어나고 좀 선별적이지만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나 5G 반도체 그리고 IT 기기 쪽으로 좀 확산하는 지금 시장에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연말에 매물이나 아니면 노이즈 매물 또는 차익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걸 소화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코스닥이 강한 이유들을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 ETF 4종 출시했지 않습니까? 출시된 지 6주가 됐어요. 근데 순 자산이 1조 원 돌파했다고 합니다. 1조 원 샀다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예, 관련주를. 예, 그렇습니다. 1조 원어치 메타버스 관련주를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규 수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질 리가 없죠. 그냥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또 시장은 또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이쪽이 한 이슈가 되고 뭐 여기 좋다 그러면은 또 돈이 더 들어가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이 좀 손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샤오미카를 2024년 출시 계획한다고 하면서 베이징에 공장 건립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그러면서 그 밑에 타이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휴대폰 기업들이 많잖아요. 로컬 기업들이 많은데 너도 나도 전기차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뭐 애플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출시 진출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관련 기업들이 테마를 이룰 수 있고 기회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내년도에 2022년도에는 휴대폰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주셔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팩트보다도 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8%다. 해외 주식은 22.6%다. 포트 비중은 26.4%고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8.2%가 비중이 18.4%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죠. 그런데 비중은 18.4%이기 때문에 우리 16.8%에서 19.8%까지 한도를 줬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연말에 좀 들어오지 않겠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아까 뉴스함에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보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덱스로 더 많이 팔지는 않겠구나. 팔지 말하면 좋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때 제가 지난주 시즌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덱스로 시장을 파는 매도는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고 그보다는 종목을 파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종목 매도에 리밸런싱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연말 클로징 매물이 끝나면 그러면 종목은 다시 또 강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24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현재 35%에서 50%까지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 투자 비중이 지금 26.4%인데 그것을 50%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해외 채권이 있고 해외 대차 투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인데 5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 그러면 해외 주식도 더 올라가겠죠. 해외 주식의 포트 비중이 현재 26.4%에서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뭐 한 30%까지 올라간다. 그럼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우리 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만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말에 비중이 18.4%니까 전체가 운영자금이 918조 정도 되죠. 네. 그 정도에서 한 1%면 9조니까 한 10조 정도 우리 시장이 13조 정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럼 뭘 사겠냐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사지 않을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좀 삽니까? 최근 들어? 최근 들어서 이제 샀다 팔았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유임되면서 지금 청문회 하죠. 상원의 출석 전에 배포 자료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의 배포 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각자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긴축의 속도가 줄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 혼란스럽게. 예예.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변목 현상이 더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에서 해석은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각자 요런 내용들이 중요한 분의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의견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15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오미크론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에서는 싸우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은 싸우지 않잖아요. 외부의 그렇죠. 점이 생기면.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적으로 강력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지금은 미중 간 싸우고 막 국가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제 공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국제 공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IT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제 공조라는 말이 꼭 나와요. 국제 공조라는 말이 나오면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 정책들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공조라는 얘기가 나오 채점이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물론 그 전에 위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문제 해결을 상당히 빠르게 한다.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11% 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 제가 보니까 10월 달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와. 4분의 1로 네, 네. 떨어졌다고요? 예. 네. 그렇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가 만 원 됐다고요? 네. 전에도 보면은요, 목재 가격도 한번 그랬었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소위 변목 현상이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진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다가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왜 이 종목은 이래? 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고 그러면 얘들이 경기와 함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 지금 현재는 그런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 이해하고 종목을 봐야지 되겠죠. 안 그러면 좀 답답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금요일 날 하려고 그냥 뭘 금요일 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하면서 PPT 작성을 하는데요. 그냥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 오늘 시점에 이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지금 7월부터 빠진 거잖아요. 7, 8, 9, 8월 10, 초, 8월 초부터 빠진 거죠. 11, 5개월 하락이에요. 5개월 하락이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 뭐 우리 한국 시장 안 된다, 우리 시장 떠나서 미국 가야 된다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수익 내는 사람 또 어떻게 할까? 뭐 당근에만 해야 되느냐? 아니야 코인가 주식시장 떠나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폄하하거나 욕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이런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역사적인 우리가 유명한 서점에 가면 있는 책들, 투자의 구루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뭘 할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라가미 군요 주식시장의 4개를 얘기했던 우라가미 군요 있잖아요. 이분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시적장세, 역금융장세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역시적장세, 역금융장세라고 하면은 금융장세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금융장세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역시적장세에 있고 이제 역금융장세로 들어가는 직전에 미국의 상황이 있고 전 세계로 따질 땐 그렇고 우리나라는 역금융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떤 걸 이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썼을 때는 이분은 개별 테마주를 해야 된다. 시황과 관련된 걸 하면 안 된다. 개별 테마주를 해라.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라서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있고 있구나 생각을 아마 드실 거예요. 윌리엄님은 오늘은 캔슬림이라는 걸 가지고 투자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분의 책은 전부 다 캔슬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캔슬림의 여기 보면 이제 실적도 있지만. 캔슬림이 뭐예요, 근데? 시가 이제 접두어인데요. 아, 약자들 모아서 약자들, 이렇게 한 거군요. 캐시 앞에 있는 C는 이제 커런시인데요. 지금 현재 분기 순이 N은 A는 annual, 이거 N은 new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윌리엄 오닐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뭘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아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신기술 있잖아요. 신기술로 강세 테마가 이루어지는 제일 센 종목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책들을 보면 그래요. 그분은 그런 종목만 뭐 매매를, 그런 것만 매매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윌리엄 오닐은요. 제시 리버모 공매도 많이 했던 이분도 강한 주도주만 매매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기적 분석을 하면서 공매도를 준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피터 린치는 지금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피터 린치요? 예. 피터 린치는 저기 그 문간에서 뭐 와인을 조금 마시면서 언제 나가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곧버스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황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네. 이분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지금 텐베거라고 얘기하는 16타 종목 찾기를 끊임없이 책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16타 종목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위주로 그 다음 종목을 찾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수록 16타 종목을 난 찾아야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겠죠. 이분은 그런 종목 기업 종목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했었던 짐 마샬 요 분은 패닉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닉리스트? 예, 이분은 시장이 폭락할 때가 기회이다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 시장이 좋을 때 진입해가지고 높은 가격에서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시장이 안 좋아서 낮은 가격에서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은 지금 아마도 패닉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소외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닉리스트라 하면 어떤 거냐면 시장이 폭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때 나한테 수익을 가장 많이 주고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업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평소에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그 다음 종목이 뭔가를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형주 위주의 거래를 했던 짐 슐레이트 영국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황 빠지고 있어? 무슨 상관 있어? 그리고 나 상관없어 나는 지금 2021년 됐는데 2022년부터 2030년 이제 앞으로 10년을 이끌 성장 기업이 뭔지 성장 기술이 뭔지 나는 그것만 하는데 뭐 상관없어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걸 찾겠습니까? 안전 마진 맨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 마진 영역으로 하락한 주식을 지금 열심히 찾아서 줍줍을 하겠죠. 네. 이런 분들은 근데 안전 마진 영역으로 빠지는 주식은요 평상시에 평이한 시장에서는 안전 마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보면은 그 시장의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반영하는 과거의 실적, 과거의 기사 내용, 뉴스 이런 거 다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까지 강형 시장에서는 미래까지 다 반영을 한다는데 주가가 안전 마진으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릴 때는 안전 마진 영역으로 떨어진 주식이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우리 시장의 이 종목들이 뭐 우리 시장이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미국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종목들을 사실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쭉 한 7분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가만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테마 종목들을 기적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수급을 보면서 강하게 거래하시는 했던 그런 투자의 그룹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거나 힘들다 하더라도 뭐 시황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가져갈 거 가져가서 지금 뭐 싸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10배 갈 종목들 이런 종목 찾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오미크론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또 어떡하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투자의 구루라고 이름을 남긴 이분들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어렵고 걱정하시면서 막 힘들게 투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투자 철학을 갖고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투자 스타일은 다르시겠지만은 아마도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좀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주식 투자는 좀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찾는 작업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이 자료를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렸습니다. 좋네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박병창 부장님은 뭘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것은 짐 슬레이트를 많이 따르는 편이고요. 아, 뭐 한다 그랬지? 심슬레이트. 구조적 성장주를 저는 좀 2020년대를 이끌 성장 기업을 예, 좀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고객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당장 안 움직이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추정하는 그런 거를 하죠. 네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그 그루들이 뭐 단기 그 시황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그렇게 유명해졌을 때는 뭔가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 그 인사이트를 체화해서 투자에 사용했다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아주 그루들의 투자 철학까지 오늘 소개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